안녕하세요, 청입니다. 자, 자동차 보험 에센셜 1강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에센셜 1강은 역시나 이제 프리뷰부터 봐야 되겠죠? 자, 이 자동차 보험이라는 거, 일단은 우리 앞에 에센셜에서는 책임근죄 과목을 하고 왔습니다. 그렇죠? 책임근죄 과목은 한마디로 여러 책임 보험들을 배우는 것이었어요. 거기에 따른 법률상 책임들, 그 다음에 여러 약관들, 특약들, 이런 것들을 배우는 과목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부터 할 자동차 보험은요, 쉽게 얘기하면 성격이 이 중에 하나만 따로 떼서 과목으로 만들었다 생각하시면 돼요. 성격이. 물론 이제 책임보험 성격 말고도 다른 자동차 보험도 들어가지만 거의 비중이 자동차에 대한 책임보험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성격이 어떻게 되겠어요? 책임보험 과목은 여러 책임보험들을 다뤄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범위가 더 넓어지면서 여러 개를 다 다뤄야 되니까 난이도는 깊어지기는 조금 힘들죠. 그렇죠? 자, 그런데 자동차 보험은 그 중에 하나만 떼운 거야. 그러니까 어떻다? 네, 굉장히 깊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조금 준비를 해 나가야 됩니다. 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볼게요. 자, 기본적인 거 우리 사실은 1차 하면서 보험계약법 하면서 자동차 보험의 구조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자, 자동차 보험은 크게 재물로 인한 손해와 신체로 인한 손해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뭐 이제 신체니까 재물만 먼저 간단하게 정리하면요. 사실 모든 손해는 내가 타인에게 입힌 손해. 그럼 이 부분이 책임보험이겠죠. 그리고 나 자신, 즉 피보험자 본인이 입은 손해 이렇게 나눠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피보험자가 내가 다른 사람의 재물을 손괴시켜서 법률상 배상 책임을 지게 되는 거. 이걸 담보하는 것이 우리 앞 에센셜에서 했던 책임보험이었죠. 즉, 여기서도 책임보험이다. 즉, 재물에 대한 책임보험이다라고 해서 대물 배상이다라고 담보 이름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되실까요? 자, 그리고 피보험자 본인의 재물 손해, 즉 여기서는 내 차겠죠. 내 차. 그래서 이 담보는요, 자기 차량 손해라는 담보로 되어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배상 책임, 그리고 내게 손해 났을 때 이렇게 하는구나라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대물 배상은 법률상의 배상 책임을 담보하는 거고, 자기 차량 손해는 피보험자 본인. 이거 똑같은 거죠. 내 손해다. 그러면은 나의 자동차겠죠. 그쵸? 나의 피보험자의 재산 중에 나의 차량에 대한 손해일 겁니다. 그래서 이 차량이 곧 보험에서는 보험의 목적물이 되겠죠. 이 차량이 보험의 목적.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피보험 자동차라고 합니다. 피 줄여서 피차라 그래요. 피차. 그래서 재물이든 신체든 지금 내 차를 보험에 가입했을 때 발생하는 상황들이죠. 그때의 내 차. 보험에 가입된 자동차를 피차라고 합니다. 이거는 공통이에요. 되셨죠? 그래서 이제 자기 차량 손해다. 이것을 줄여서 자차라고도 합니다. 자기 차량 손해를 줄여서 자차라고도 해요. 되셨죠? 자, 그럼 우리는 중요한 신체로 가겠습니다. 자, 신체로 가면요. 신체 역시 타인의 신체를 사상케 한 거. 그리고 피보험자 본인의 신체를 사상케 한거 둘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자, 타인의 신체를 사상케 한 것은 사람에 대한 배상 책임이니까, 그렇죠? 대인 배상인데 이 대인 배상이 대인 배상 1과 대인 배상 2로 나뉩니다. 자, 그리고 먼저 쭉 나열해보고 가도록 할게요. 피보험자 본인 손해에 대한 담보는 첫 번째 담보 이름이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입니다. 라는 담보, 이게 담보 이름이에요. 담보 이름이고, 그 다음에 자기 신체 사고, 줄여서 우리 자손이라고 합니다. 자손. 그래서 이렇게 둘로 나뉘어요. 이 관계가 이 관계는 아닙니다. 별도의 관계고요. 여기를 다시 굳이 쓰면 분류를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뭐 이렇게 가야 되겠죠. 뭐 이런 식으로. 자, 어찌됐든 크게 이런 식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대인배상부터 보면 이런 거예요. A가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사람을 쳐서 피해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피해자 같은 경우에 지금 사람 사고예요, 여러분들. 신체 사고입니다. 그럼 배상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A는 피해자에게 법률상의 배상 책임이 생깁니다. 그렇죠? 여기까지 책임 건지랑 똑같죠? 그렇죠? 그래서 배상을 해줘야 되는데 만약에 A가 뭐 무능력해, 무성의해 라고 한다면 피해자는 배상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자동차 사고라는 거, 특히나 차 대 사람 사고라는 것은 그 심도, 손해액의 크기가 어때요? 피해자 입장에서 봤을 때 심도가 굉장히 깊다, 크고요. 빈도는 우리나라의 교통사고 확률, 발생 건수 굉장히 많죠? 빈도도 높습니다. 이런 건 원래 보험 입장에서는 어때요? 회피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다면 사람들에게 자동차 타고 다니지 마세요 라고 할 거예요? 아니죠. 그러니까 어떻게? 이런 것들은 국가에서 피해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생겨난 게 뭐예요? 책임보험에서 배웠듯이 의무보험이라는 것이 생겨난 겁니다. 그래서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 보험에 가입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법률상 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 대인배상인데 이 의무보험을 그러면 어디까지 보험료를 산정을 해야 되냐 이거예요. 무슨 얘기냐? 보험료를 많이 낸다라는 것은 그만큼 보상을 많이 받는다. 배상을 많이 해줄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럼 어디까지 해줄 거야? 그렇죠? 우리 손해보험에 속하기 때문에 실손보상, 즉 사고가 나봐야 손해액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에서는 의무적으로 무조건 들어라고 해놓고 예를 들면 무한, 한도가 없이 그냥 손해난 대로 다 주겠다. 무한으로 해버리면 어때요? 보험료가 너무 비싸질 거예요. 그럼 이것도 문제죠. 아니, 온 국민, 자동차를 갖고 있는 온 국민에게 의무적으로 가입하라고 해놓고 보험료는 엄청 비싸게 하면 이것도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야, 그러면 사람이 다쳤을 때는 최소한 보상을 무한으로 할 건 아니고 하지만 최소한 이 정도는 해줘야 되지 않겠어? 라는 한도를 만드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그 책임 중에 적어도 이만큼은, 즉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것은 한도를 설정해서 가입하도록 하는 거죠. 되시겠죠? 그래서 이 법이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한도도 설정돼 있고 여기에 대한 책임보험이 법으로 제정된 것이 일명 자매법입니다.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즉 A는, 즉 피보험자는 대인배상에 있어서는
자매법상의 책임을 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인배상 원은 피보험자의 자매법상의 책임을 결국에는 보상을 해주는 겁니다. 담보를 하는 겁니다. 되시겠죠? 그럼 대인배상 2는 뭐라고 하면 되겠어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임의입니다. 내가 추가적으로 더 들고 싶으면 들고 아니면 아닌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역할도 대인배상 1은 우리 책임근제에서 배웠던 어떤 기초보험의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대인배상 2는 그것을 초과했을 때 대인배상 2에서 해주겠죠. 초과보험. 초과보험의 역할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의는 그쵸? 자매법 외에 즉 그냥 법률상의 배상 책임을 담보한다. 책임을 담보하는 보험이다 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그래서 원, 투의 관계는 이렇게 되고 자 그리고 이제 무보험 자동차에 대한 상해를 보겠습니다. 줄여서 그냥 뭐 무보차 상해 이렇게 하는데요. 이거는 어떤 개념이냐면 이런 거예요. 자 A가 B를 충격을 해서 B가 다쳤습니다. 자 그럼 원래대로 하면 A가 가입하고 있는 대인배상에서 예를 들면 B의 손해가 100이에요. 100. 자 그러면 근데 대인배상에 가입해 있는데 대인배상의 한도가 50밖에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보험금을 주는데 50만 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B는 100 중에 50이 남게 됩니다. 이 50은 무보험 상태에 빠져버리는 거죠. 그렇죠? 상태. 자, 그런데 B도 사실은 자기 자동차 보험에 들어져 있을 거예요. 자기 자동차 보험에 있을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이제 지금 보면 A는 보험회사 1의 피보험자가 되는 거고 B는 보험회사 2의 피보험자가 되겠죠. 그래서 보험회사 2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B가 피보험자입니다. 즉 피보험자 지금 본인이 다친 거예요. 그러면 이 둘 중에 첫 번째 무보차 상해 무보차라고 줄여서 쓸게요. 무보차에서 어떻게? 그쵸. 나머지 이 무보차에서 나머지 50을 보상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이러한 존재 이유가 이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름도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 이 경우 50만큼은 무보험 상태에 빠집니다. 그러니까 무보험 자동차에 해당해요. 여기서 충격한 자동차가 이만큼은 그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만든 담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인배상과 무보차 상해는요 보험금 지급 기준 쉽게 얘기하면 보험금 산정 방식 계산식이에요. 나중에 배울 거예요. 이것이 동일해야 됩니다. 그러겠죠? 똑같은 방식으로 100을 계산해야 50 주면 차익만큼 주겠죠. 둘이 계산 방식이 다르면 이런 식으로 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무보차와 대인배상은 지급기준이 동일합니다. 그래서 무보차의 존재 이유가 이거예요. 되셨죠? 자, 그렇다면 자손은 뭐냐? 자, 자손은 내가 다친 겁니다. 그럼 한마디로 뭐냐면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냥 나 혼자 피보험자 단독 사고 나 혼자 다쳤을 때예요. 그냥 내가 가다가 어디 전봇대에 부딪혔습니다. 그래서 내가 다쳤어요. 그러면 내 보험회사로부터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마치 그냥 내가 다쳤을 때 받는 보험이죠. 그러니까 마치 사실
상해보험과 같습니다. 상해보험의 성격을 띠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 했던 대인배상 그리고 무보차에서의 지급기준과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지. 여기는 책임보험의 성격을 가지고 책임보험의 계산 방식을 따라 들어갑니다. 근데 여기는 상해보험의 성격을 띠는 거죠. 그러니까 지급기준이 달라요. 다를 수밖에 없죠. 대표적인 예로 상해보험은 여러분 우리 상해보험 생각해 볼까요? 내가 다쳤습니다. 병원에 갔어요. 치료비 나왔습니다. 보험회사에 청구했어요. 주죠. 거기서 과실상계예요. 보험회사에서 전화해서 고객님 어떻게 넘어지셨어요? 고객님의 과실이 얼마큼 되니까 저희가 얼마큼 드리겠습니다. 과실상계 안 하죠. 그렇죠? 과실상계 안 합니다. 상해보험은. 자 그런데 대인 무보차 지급기준은 책임보험의 성격을 갖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 책임근제할 때 과실상계 당연히 하죠. 자기 책임만큼만 지는 건데 그러니까 여기는 과실상계를 하게 됩니다. 지급기준이 대표적으로 이렇게 다르다라는 거. 하나만 더 추가하면 그렇기 때문에 보상 측면을 봐볼까요? 어디가 보상액이 많을까요? 자기 신체 사고, 자손과 대인 그리고 무보차를 비교를 했을 때 어디가 더 많을까요? 보상금이. 당연히 자손이 많지. 왜? 자손은 과실상계를 안 해요. 내가 과실이 있어도 내 과실 덜고 주지 않습니다. 상해보험의 성격이 뛰기 때문에. 이해되시겠죠? 기본적으로 성격을 이렇게 갖고 있어요. 그래서 유형 첫 번째는 내가 그냥 혼자 다쳤을 때가 되겠고 두 번째는 사실 이게 중요한데 두 번째 유형은 이제 이 모든 게 경합이 될 때입니다. 자, 볼게요. A가 B를 다치겠습니다. 자, A 보험, 원래는 A 보험 대인 배상에서 다 해줘야 돼요. 그리고 B도 무보차가 이렇게 있는데, 예를 들면 B의 손해가 200입니다. 자, 그런데 대인배상의 한도가 50, 무보차의 한도가 50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 여기서 50 주고 여기서 50 주면 100이 남습니다. 그런데 B 입장에서는 하나가 더 있어요. 자손이 남아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말을 만약 자손도 가입이 되어져 있어. 자손도. 그래서 뭐 자손은 한도가 뭐 100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하면 자손에서 나머지 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순서가 시험에서도 그렇고요. 실무에서도 그렇고 순서가 이런 방향으로 나가야 되겠죠. 이런 방향으로. 왜? 대인을 먼저 계산해야 초과금을 알지.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물어보실 수도 있을 거예요. 선생님 근데 자손이 큰데 자손 먼저 계산하면 안 돼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죠. 근데 원리를 살펴보면 둘이 지급기준이 같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둘을 먼저 묶어서 해줘야 실손보상이 1차적으로 실현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얘네가 금액이 크니까 남는 초과분은 얘네가 해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얘를 마지막에 해서 계산을 하는 것이 깔끔하다라는 거. 지급기준이 얘네는 동일하니까.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자손은 어차피 더 큰 금액을 보상할 수 있으니 이걸 초과하는 금액을 보상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라는 거고 자손은 그래서 마지막에 가서 계산을 해주면 그냥 뭐 복잡할 거 없이 초과금만 딱 계산해서 주면 되는 거죠. 되시겠죠? 이게 시험입니다. 이 구조를 여러분들 잘 파악을 하고 계셔야 돼요. 구조를. 왜냐하면 이제 여기에 수많은 살들이 붙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문제를 만났을 때 약술 문제야 뭐
뭐 그렇다 치고 중요한 건 사례를 어떻게 푸느냐죠. 그런데 생각해 보면 책임 근제에서 난이도가 낮다라는 것은 응용을 많이 안 한다라는 거죠. 응용을 깊게 안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산식 그리고 다양한 보험들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런 부분들을 책임보험에서는 주로 다뤘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 보험들을 다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 한 보험 하나를 다 우리가 판단을 해서 갈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계산으로 가서 많은 공식들을 이용해서 계산의 영역을 조금 더 늘릴 수밖에 없습니다. 한 문제에 여러 보험을 경합을 시켜 놓은 다음에 여기에서 법적으로 법률상의 배상 책임을 따지기 시작하면 너무 깊어지죠. 그러니까 어떻게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게 뭘까? 보험 세 개는 넣어놨는데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이 뭘까라고 하면 계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계산식들, 많은 계산식들을 다룰 수 있게끔 해서 한 문제, 사례 문제가 이제 구성이 되는데 자동차 보험은 그런 게 아니죠. 자동차 보험은 하나 갖고만 합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어렵게 내야 되고 그러려면 책임 여부, 법률상의 배상 책임 여부를 내가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쫙 서술, 논술해서 결론을 내야 되고 그 다음에 약관상의 책임 여부, 대인 배상의 책임이 정말 있어? 무보차에서도 줄 책임이 있어? 자손에서도 줄 책임이 있어라는 것을 약관 조항을 가지고 논술을 쫙 해서 결론을 내고 그래서 보험금을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제가 A, B만 넣었지만 A, B, C, D, E, F까지 나온 적도 있어요. 보험회사도 3까지 나온 적이 있습니다. 3, 4또 나왔었나? 이렇게 늘어나 버려요. 제 말이 이제 이해가 되시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구조를 완벽하게 파악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왜냐? 재산보험처럼 재산보험 우리 봤지만 재산 문제, 사례 문제의 특징은 체크할 게 엄청 많았어요. 대신에 깊이는 깊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자동차 보험은 문제가 이렇게 늘어나 버리면 체크할 것도 엄청 많아지고요. 깊이도 당연히 깊이는 기본적으로 깊어질 수밖에 없죠. 법률상의 약관상의 책임들을 다 따져야 되니까 되시겠죠. 그래서 구조 원리가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안 들어와 있으면 제가 조금 과장을 못하면 여러분들 잘못하다가 시험 직전까지 자동차 보험이 무슨 과목인지 모르고 그냥 단편적으로 책만 보다 갈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냥 숲속에서 길 잃고 헤매버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 한 내용을 마치 여러분들이 강의하듯이 혼자 좀 쓰실 수 있으면 더욱더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 결국엔 마지막에 한 것처럼 이걸 결국에는 물어보는구나. 이 구조가 딱 머릿속에 잡혀야 여기서 이제 세세한 가지치기를 해 나갈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머릿속에 딱 잡혀야 여러분들이 문제가 나왔을 때 이제 이걸 가지고 판단을 합니다. 판단. 이게 논술인 거죠. 이거를 가지고 내가 알고 있는 사실을 나열하는 시험의 스타일이 아니라 내 머릿속에 있는 체계, 지식을 가지고 어떤 사안이 있을 때 판단을 해서, 논술을 해서 답안을 적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렵다라는 거예요. 되시겠죠? 그래서 제가 초반부에는 이렇게 짧게 끊어서 갈 테니까 여러분들 그때그때 반드시 복습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때그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정리를 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자동차 보험 특히 그래요. 되시겠죠? 그렇게 정리하도록 할게요. 네, 이번 시간 내용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